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2월 9일 토익 대비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9일 12시 15분 김대균 유튜브, 또 12시 40분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익킹 생방송 후기,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한 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사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최지인 화가 겸 MC, 그리고 또 폴 매튜스 시인 겸 성우신데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했어요. 거기에 파트 5 10문제 특강도 있고요. 그림 이야기도 있고요. 또 웹스터의 이번 주의 단어 해가지고 최신 경향 단어도 같이 특강으로 넣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김대균 토익 일본어판 나온 거 아시죠? 그 책을 이 모델로서 이 최지인 MC께서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을 일본에 보내봤더니 IBC 출판사 회장님이 무척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 오면 이분 같이 모시면 디너하고 싶다고, 한국인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그 배너도 뜨고 실시간 핫이슈도 잡아주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익킹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유튜브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유익균 토익, 유튜브 토익 김대균과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익킹을 같이 보시면 인생이 행복해지십니다. 우리 김대균 어학원 수강생들 바나나빵을 드셨는데요. 바나나빵이 어떻게 생겼나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균 취재 또는 김대균 어학원 수강에 대한 문의는 556-0582로 하시면 돼요. 영어 빨리 끝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수업은 그냥 계속 오셔도 돼요. 월수금반 오셔도 되고 주말반 도중에 오셔도 좋지만 또 시험 직전 하루반이 2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2월 28일에 이제 토익 시험 대비 하루반이 있어요. 29일 대비 금요일에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쿄빵 이번에 아주 인기 폭발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맛보셨죠? 좀 먹었으면 댓글도 좀 다시고 그러셔야지. 너무 조용해요. 많이는 못 드렸어요. 그냥 한 개씩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못 드리죠. 수량이 제한돼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겠는데요. 101번에서 120번까지 문제 풀어주십시오.
잘 풀어보셨죠? 그러면 10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Mercer Engineering이 현재 어떠한 그 빈자리도 없지만 명사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그래서 vacant, 빈자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청서를 보내도 좋습니다. 미래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가 쉬운 문제지만 꼭 나옵니다. 내일도 나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만약 당신이 경험 있는 자전거 사이클리스트라면 자전거로 통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하는, 그래서 직장을 출퇴근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그리고 어떻게. 물론 좀 자전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자전거에 대한 칭찬이죠. 그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번,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사 네 개 중에 고르기도 반드시 나옵니다. 부사 자리만 알면 푸는 문제, 부사 네 개 중에 고르기 문제 반드시 내일 출제합니다. 둘 다 나와요. 그 다음 가보시죠. 메리온 파이낸셜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효과적인 옵션을 제공하겠죠. 은퇴 계획을 위한 옵션. 뭐 이런 옵션 저런 옵션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저 은행가도 저축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뭐 선택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안을 영어로 옵션이라고 하죠. 리셉션은 뭐 사람들 맞이해서 하는 모임이나 연회니까. 임프레션, 인상, 컨셉션, 개념, 뜻이 맞지 않습니다. 옵션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다녀왔죠. 그리고 일본 영상도 재미있게 올려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 책이 뭐죠, 한 칸 차지하고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던데 이 출판사들이 처음에 말은 뭐 많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열이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가보기로는 도쿄의 도심에 가장 대형 그 서점인 마루젠에 네 칸 차지해서 그냥 딱 눈에 보이게, 또 아래 칸에도 한 칸 이렇게 차지해서 제대로 진열을 해주셨어요. 그건 좀 일본 좀 본받아주세요. 우리나라 출판사들 처음에 원고 넘기기까지는 무척 달콤한 말을 많이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진열에 신경 써주시지도 않고 광고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러시는데요. 앞뒤가 다른 분들은 좀 앞으로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긴밀하게 일합니다. 우리 고객들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발하고 또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꾸미는 것은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ally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주어, 빈칸뻥, 본동사, 부사자리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to develop and to improve 때 improve라는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여유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가 뭐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올드우죠, 올드우. 당신의 비행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것은 좋은 생각이다. 체크인에서 그 보딩 게이트, 탑승 게이트에 예정된 대로 도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좀 시간대로 제대로 가는 게 좋죠. 너무 그 불안하게 하다가 급히 가다가 또 뭐 저 비행기 놓치고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요즘은 뭐 지금 플루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죠? 중국에서 막 또 요번에 재밌는 일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연대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여기 강남을 새벽에 간 적이 있어요.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가니까 뭐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체온 조절 그 확인해 보고 체온계 확인해 본 다음에 딱 스마일 딱지를 붙여주더라고. 그 다음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환자든 뭐 사람을 모시러 온 사람이든 다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딱지 붙여야 들어가고요. 상당히 엄숙해지셨는데 모두가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뭐 병 없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복이죠. 응급실 가보면 정말 숨 넘어갈 듯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금 건강하게 강의를 하고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해야죠. 그죠? 사람 불만이야 끝이 없지만 그죠? 자, 올도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가 늦어질 순 있지만 제때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올도 이게 접속사로 접속사 주어동사 커마 또 주어동사 이렇게 되겠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리죠. 그것만 봐도 뭐 A번밖에 없어요. BCD는 그냥 부사밖에 안 돼요. 땡. 다음 문제. 전기 작가인 브라이언 리는 주어 빈칸뽕 본동사 부사절 또 아주 방법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생애나 전문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몇몇 유명한 기업가의 어떤 삶이나 전문적인 직업적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조사한다. 주어 빈칸뽕 본동사 부사자리. 물론 조동사 동사원형도 있죠. 근데 이게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리서치드가 지금 과거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부사자리죠. 그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훨씬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신입사원 직급에 LNSBL 엘렉트로닉사에 이때 more가 보여야 선수입니다. More than 뭐보다? 바로 그 이용 가능한 일자리보다 지금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아무래도 경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More than이 보여야 됩니다. 초보자는 단어 하나하나만을 본다. 중수, 고수, 고수가 될수록 단어 간의 관계가 보인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5 문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 7 읽다 보면 또는 6 읽다 보면 그 비슷한 예문이 나와서 아, 이 단어구나 해서 답을 풀 때도 있습니다. 제가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네스북 등재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거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건데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풀다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급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그런 게 보입니다. 이거 107번 안 보였는데 more than이 보이네. 뭐 뒤에 문장들 그런 거에서 그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유 있는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받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저도 급해요. 책도 써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학원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차분하게 또 지금 강의하잖아요. 제 목소리 안정적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또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좋은 것이 보여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Hollings Career Center는 직업센터는 지금 무료 한 달 코스를 제공합니다. 온 이하에 대해서. 코스 온. 뭐 1월 19일 날 토익 시험 보신 분은 classes on 뭐에 대한 수업할 때 on이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뭐에 대한 수업이냐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지 당신 발표의 효율성을
여러분 5부 우습게 봤다가 많이 당했습니다. 5부가 기초전치사죠. 근데 이 기초전치사가 시험에 정말 답으로 많이 나와요. 당신 발표의 효율성. 5부죠. 뭐. 설마 5부일까? 설마가 사람자. 5부가 답입니다. 그 다음 가보죠. 다음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 장비가 어떻게 점검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은 상태로 계속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죠. 저도 이 컴퓨터 주기적으로 점검해야죠. 뭐 장비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죠. 그래야 이게 상태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부사 4개 중에 고르기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이전에 이 단어는 과거 시제랑 잘 어울리고 concurrently 하면 동시에죠. concurrently 동시에. 동시에는 문맥이 안 맞고 lowly 하면 저질의 이런 거예요. 저질의 low low가 낮은 낮게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근데 lowly는 다른 단어로 저질의 이런 단어 전혀 다른 단어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낮게가 답이면 low가 답인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직원 평가의 사본 그리고 수행능력 평가 직원 평가 수행능력 평가의 사본 어떤 분기에 바로 이거는 전분기에 이게 맞겠죠. 전분기에 그러한 평가 사본이 이용 가능합니다. 오로지 각 부서 매니저들에게. 이 평가는 이게 사적인 거죠. 각 사람을 평가한 거니까 그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좀 그렇죠. 해당 당사자나 그 윗사람이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 부서의 매니저에게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previous가 답이 되죠. 이전 분기에 그 어떤 평가 사본이 뭐 이렇게 됐죠. 이전 분기로부터의 그런 사본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뭐 건강 기록이나 이런 거를 뭐 윗사람은 어쩌다 볼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좀 사적인 문제가 끼게 되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베이커스필드의 공장의 생산이 재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홍수 피해가 수리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요. Not until 구문을 우리말스럽게 번역하려면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마. 즉 모든 홍수 피해가 수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베이커스필드의 생산, 이 공장의 생산이 재개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resume 이렇게 읽고요. 정들은 빼버리면 좋겠어요. resu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resume 할 때 이렇게 써서 이력서가 되죠. 여기는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이 뜻이 되겠고요.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모한다. 뭐 직역해도 돼요. 최근에 일본 갔다 와서 좀 재밌는 체험을 했는데 너무 IBC 출판사에서 접대를 잘해줬어요. 그 뭐 유튜브나 영상 올려놨죠. 그런데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본은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안주가 쫙 나와요. 뭐 조그만 접시에 나올 때도 있고 그게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너희 1시간 앉아 있었지 자리세 더 내 해가지고 딱 그 정도 더 내게 또 1시간 더 앉아 있거나 30분 더 앉아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거는 다 계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아니죠. 또 이제 주인이 서비스로 뭐죠 국을 딱 준다든지 찌개를 준다든지 어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공짜가 없다. 그런 게 좀 특이합니다. 밥은 어쩌다 공짜인데 반찬은 공짜가 없죠. 그런 것도 여러분 문화니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재밌어요. 한국의 좋은 점이 있고 일본의 좋은 점이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 문제 오로지 블랭크 또는 공인된 사본 문서의 사본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비자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나라에 머물기 위한 비자 신청을 뭐 하여튼 뭐 6개월 이상 머물 비자 신청을 할 때 오로지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만이 받아들여집니다. 가리지널은 안 돼. 오리지널만 된다. Originals and certified copies 이런 것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C번이 되는 것이죠. 이 저 공항에서 겪어보면 뭐, 나 여권 없는데요. 근데 나 장관 아들인데요. 그거 안 되죠. 그죠? 무조건 거기서는 지켜야 될 룰이 엄격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권이죠. 여권.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그런 문서가 잘못돼가지고 예, 뭐 어디 그 못 들어오거나 못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 있을 수 있죠.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저도 까불다가 막 시험장에 토익 시험장 바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그 신분증 한번 안 가지고 가서 시험 못 본 적이 있어요. 그 좀 아니야 그 힘들게 이제 막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신분증 빨리 갖다 줘 부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한도가 한국 기준으로 9시 50분이죠 9시 50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113번입니다 이 경영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그리고 완전한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 사무실 그리고 시설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문장 끝났고 완전한 금연이 실행될 수 있다. 이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 금연은 실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implemented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수동태.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 수동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최근에 그 생수 판매의 급상승이 주로 효과적인 마케팅 덕분입니다. 뭐와 함께한 바로 늘어나는 소비자 수요. 건강음료에 대한 수요의 그 어떤 늘어나는 수요와 함께 그게 coupled with예요. 수요와 함께 효과적인 마케팅이 힘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매출이 높아진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oupled with예요. 이게 with랑 잘 어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생수병 판매가 주로 효과적인 마케팅이 늘어나는 소비자의 건강음료에 대한 수요와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머리에 들어오겠죠.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소비자 반응 양식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모아온 소비자 의견 양식에 따르면 우리의 응답 시간 그 고객들 문의에 대한 응답 그 시간은 상당히 빠르다. 우리 경쟁업체들 것보다. 이 ER이 붙은 게 이게 힌트예요. 형용사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가 있어요.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lightly, substantially 이런 단어들. 그 중에 considerably가 있어요. Considerably faster. 제가 EBS 반디에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도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ebs.co.kr로 가서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을 검색해서 거기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60강이 공짜로 있어요. 라디오 음성으로. 그러니까 제발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교재는 인간적으로 사시고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토익 공부에도 도움이 많고 거기에도 이걸 알려드렸어요.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는 비교급을 꾸민다. 뭐 형용사 꾸미는 게 부사니까 뭐 C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그런 부사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비교급 수식 부사. 다시 한번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이 정도면 됐죠. 그죠?
116번 가보겠습니다. 제 휴대폰의 그 액정이 작동을 멈춰서 이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는데, 그러나 전화 자체는 제 기능을 수행한다. 전화는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럴 때 이 보이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전화는 된다. 펑셔널. 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익숙한이라는 단어예요. Be accustomed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죠. Be used. 아, 이거와 비슷해요. 오늘 아까 기초반 학생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올바른, 또 이건 적절하게인데 어울리는 거는 여기서 D번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먼 러셀은 승진하게 되었어요. 부서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죠. 전치사 뒤에 명사고요. 이게 때문에가 맞아요. 전치사가 여기 있어요. Because of. 그래서 그의 뛰어난 영업 기록 또한 그 회사 성장의 공헌 덕분에, 기여나 공헌 덕분에 결국은 부서장직으로 승진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죠? Because of가 여기서 능력에 맞고요. Now that은 because 또는 since와 같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once도 일단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강의를 했어요. 참. 이렇게 하게 된 게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제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건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활용 프로그램, 그 크레이턴사에 의해서 실행된 이 재활용 프로그램은 바로 이 회사가 환경 보존에 헌신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죠. 재활용은 회사가 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한다, 그 환경을 의식한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의미가 맞는 게 에비던스예요. A번은 물질, C번은 지지, D번은 제품인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돼요. 의미도 안 되죠. 왜 안 되냐? 셀 수 있는 명사죠. A product 또는 products, 산물, 제품, 뭐 이런 거.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 필요하다, 없으면 복수를 씁니다. 거기에도 문법상 이미 틀려 있다. Evidence는 uncountable, 증거라는 뜻으로 셀 수 없는 명사로 의미도 맞고 문법도 맞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이 can이 힌트예요. So they can. 뭐뭐 할 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신청서가 인터넷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can. 그래서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볼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딱 뭐뭐 할 수 있기 위하여 so that can이죠. 이게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초보자는 단어 하나하나만을 봐요. 중수, 고수로 올라갈수록 단어 간의 관계가 보이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6나 7 읽다가 5 못 풀었던 문제도 딱 골라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0번입니다.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마도 그 학교에 참석할 수 없을 법한 사람들, 여러분의 경우 없을 법한 셀덤 큰일 나요. 여기 낯이 이미 있어요. 달리 이 학교에 참석할 수 없을 법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죠. 여러분 일하느라고 대학도 이게 또 시간이 있잖아요. 주간 낮에 시간을 못 내고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학위를 따야죠. 밤에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otherwise가 답으로 참 잘 나와요. 만약 이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면 학교에 참석할 수 없을 법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어려워요.
다시 번역해 볼까요?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은 교육 기회를 줍니다. 많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Otherwise, 만약 이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면 학교의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 진도를 마쳤습니다. 요즘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강의도 하고요. 또 공부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토익은 김대균 어학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삼성동 쾌적한 시설 김대균 어학원,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왔죠. 그래서 별별 선생님께서 저 취재해 주신 그 재미있는 기사도 재미있게 찾아보시고요.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어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또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후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